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또 다른 남성이 거칠게 그를 막아섰다. 또다시 일제히 달려드는 사람들. 그들의 몸싸움 더욱 격렬해졌다.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사람들. 분양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건설사 대표 정모 씨 때문이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그는 한 중년 남성을 향해 폭력을 가해 폭력을 당한 그 남성은 누구일까?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정 회장. 그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작은 부자는 노력이 낮지만 큰 부자는 신용이 낮는다. 바로 지난 10월 30일 분양 사기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한 르메이에르 주식회사 정 회장의 사업 철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이날 검찰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 회장에게 철저히 속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70억 원을 돌려달라고 애타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피막골에서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정 회장은 누구이고 사람들은 왜 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절망에 빠진 분양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종로 1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원래 피맛골이라 불렸던 곳. 조선시대부터 있어왔던 역사적인 골목이자 골목골목 구수한 냄새로 가득한 대표적 서민 맛집 골목이기도 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해 그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2007년 피맛골이 철거된 자리에 종로 르메이에르가 들어섰다. 당시 분양 열기는 뜨거웠다고 한다. 나글나글나글나 그랬었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에 너무나 들어서 그냥 여기저기 은행에 얼른 뛰어가가지고 카드로 돈 뽑아가지고 계약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기가 대단했었죠.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대형 복합 건물로 호실만 860여 개에 이른다. 옛터 피맛골에서 장사를 했던 일부 상인들도 이곳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현심 씨는 지하 1층을 분양받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바에야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피맛골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었다고 한다. 평생 내가 막 야채 장사까지 하고 여기 성진동 우문가게까지 하고 피맛골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호프집을 차려가지고 거기 좀 일 장사를 하다가 허리가 너무 또 허리 수술을 했어요. 허리도 이제 못쓰게 생기니까 이건 해가지고 좀 쉬면서 내 몸을 좀 그 해야 되겠다. 다른데 아무도 안 나갔는데 저를 가게만 먼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50만 원 월세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한 영업사원이 지하보다 상권이 좋은 2층 상가를 추천했다. 15% 할인까지 해준다는 말에 결국 지하 매장을 넘기고 2층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 6억 8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다. 작년 이제 12년도에 6월달에 공매가 된다고 라고 내가 이제 임대를 하는 그 저기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공매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나는 막 깜짝 놀랐죠. 소식 아무도 소식 못 들었는데.
듣자마자 급히 달려왔지만 공매가 진행돼 가게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내 평생 내가 벌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지금 월세나 받아먹고 좀 일 안 하고 그거나 받아서 내가 그냥 살려고 하는 죄밖에 없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내 돈 좀 달라달라는 거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아픈 몸에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주방일을 시작한 정현심 씨. 평생 모은 돈도 사라지고 수억 원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30년간 피맛골에서 장사를 했던 송병채 씨의 피해는 또 다르다. 그 역시 종로 르메이에르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총 3개 호수를 분양받기로 하고 20억 원을 냈다. 그리고 가게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취득세까지 냈습니다. 내일, 모레, 일주일 안 넘어오는 거예요. 등기가 안 넘으니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죠. 많은 기간도 아니에요. 일주일, 3일, 열흘 그렇게 끓은 게 지금 5년이 와버렸어요. 5년 동안 등기 없는 채로.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받은 통지서에는 분양 대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퇴거를 한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분명히 르메이에르에 지불한 20억 원의 분양금이 중간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다락에서 살면서 뭐 지갑 팔리도 올라다니고 막 바퀴 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서 번 돈인데 이제 오랜 한 3년 장사를 해서 번 돈을 다 잃어놨는데 뭐 하루하루가 뭐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미 분양받은 자신의 가게를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황당한 분양 사기. 피해자만 118명, 피해 금액도 498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건설사가 신탁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소유자 르메이에르 이외에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르메이에르는 이 상가를 짓기 위해서 군인공제회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때 채권자와 분양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둔다.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넣으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는 분양자들이 분양금을 신탁회사로 넣은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이 르미에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자기들이 돈을 쓰려고 자기들 계좌로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탁에서는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만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안 들어오니까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이게 신탁 계좌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르미에르 회사로 들어갈 건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건설회사가 이 계좌로 넣으라 그러니까 넣은 거고. 그러니까 당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넣은 것일까? 정상적인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 가져왔다는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계좌가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이고 계좌를 꽝꽝꽝꽝 찍고 도장이 지금 왜 찍혀 있는지 왜 붙어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갖다 가신 거예요. 이 부분이 입금해야 될 계좌가 적혀 있더라고요. 원본을 햇빛에다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의심을 갖고 빛에 비춰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신탁회사의 계좌번호. 이렇게 르메이에르는 종이를 덧대서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줬다는 해당 영업사원을 찾아가 봤다. 그런데 그 영업사원이 있는 곳은 종로 르메이에르 건물이었다. 알고 보니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현재는 이 일로 인해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 먼저 조작된 분양 계약서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영업사원. 근데 이걸 내가 가린 게 아니거든요. 예? 나는 회사에다 돈을 주고 그냥 받은 거야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알았죠, 저도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서 중도금 횟수가 세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게다가 영업사원 경력 11년 차인 임동훈 씨는 자신도 역시 분양금 가로채기의 피해자라고 했다. 이 사람하고 거래한 이후에 1년 정도 후인가? 1년이 안 됐으니까 저는 이 물건을 또 샀어요. 다른 물건을. 사장님이 또 샀어요? 네, 저도 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하고 똑같이. 그 역시도 15% 저렴하게 나온 오피스텔을 1억 7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물론 르메이에르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당연히 소유권도 넘어올 줄 알았다고 한다. 근데 등기가 안 될 거를 알고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등기가 당연히 제가 회사만 십몇 년을 다녔는데 예? 건물을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는 위조된 계약서를 대체 누구로부터 받아서 쓴 것일까? 판매하는 저희들로서는 대한토지신탁으로 입금하라면 대한토지신탁으로 입금을 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라면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었어요. 신분증, 등본, 도장 이거를 경리부에다 내면 경리부에서 다 만들어갖고 도장 다 찍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경리부 직원을 만났다. 그런데 그녀 역시도 분양대금 가로채기의 피해자였다. 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분양사기도 당했고요. 제 손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사실은 두려웠죠. 그냥 받고 싶어서. 해결한 이게 뭐. 제가 뭐 부자인데 그런 상가 산 게 아니고 집주 전세 살면서 그 적금 부를 거요? 그 상가에다 적금 묻듯이 나갔거든요. 아 근데 경리부에서 일하셨는데 그 회사 그 물건이 그렇게 위험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건 모르셨어요? 네 지금 회사를 입금시키지만 신탁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걸 갚으면 금방 우리 명의로 돌아오니까 아 지금 회사가 자금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선 이렇게 하고 금방 망할 것이다. 그리고 경리부에서 뭔가 서류 엄청 많이 오가셨어요. 회장님은 금방 돈이 되실 것처럼.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직원들. 이유는 본사에서 금방 갚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대표인 정 회장을 만나 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석유 시추 중에 있었고 평창 끝 돈이 곧 된다 해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시키면 돈이 된다 해가지고 그 장소가 올림픽 선수촌 숙소로 이미 결정이 된 장소입니다. 그 돈을 구하러 다녔고 지금도 그걸 풀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겁니다. 돈만 되면 그 풀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 때문에 제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지금. 정 회장은 자신이 분양대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군인공제회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공제에다가 제가 돈을 1,350억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갚은 돈이 1,876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정도 벌어갔으니까 불경기 때 굉장히 벌어간 거 아닙니까 군인공제가. 대기업이니까 깎아달라. 그때 당시 이사장들은 깎아줄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 180억을 안 갚고 그 돈을 우리가 좀 쓰자. 그래서 묵시적으로. 서로 저 계약서 쓰진 않았지만은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쓴지를 군인공제 입금 안 시키고요. 그의 주장이 사실일까? 군인공제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신했다. 르메이에르가 분양금을 가로챈 사실은 피해자들을 통해 알게 됐을 뿐이고 동의해줬다는 정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르메이에르에서 누군가는 계약서를 조작했고 분양자의 분양대금을 회사에서 가로챈 것도 명백한 상황. 정 회장에게 이에 대해 묻자 의외의 답변을 했다. 상식으로 보세요. 분양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회장이 일일이 매일매일 그건 아니고요. 이거 얼마에 팔아라. 가격은 얼마다. 이거 분양해라. 너네들 빨리 독려하고 이런 건 제가 합니다. 그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요령껏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본인들은 길을 쓰고 또 해야 됩니다. 3%씩이 수당이 나갑니다. 10억 거래시키면 3천만 원입니다. 수당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이 실적 욕심에 무리하게 상가 분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영업 책임자를 만나 이에 대해 물었다.
그는 분양자 개개인의 진행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고 사인을 해준 당사자가 바로 정 회장이며 문제가 생기자 회장이 자신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개 영업부장이 미등기 건이 450억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금액을 회장 결재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미룬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저는. 많은 회사들에는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이른바 직원 할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메이에르 직원들은 할인을 받으려다 수억 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상한 건설회사. 그런데 이 회사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임금 체불 문제입니다. 보통 6개월 임금 체불이면 직원들이 퇴사하는데 이 회사는 임금 체불 기간이 무려 30개월입니다. 임금 체불에서 폭행 의혹까지 르메이에르의 수상한 경영 방식을 취재했습니다. 1988년 부동산 개발 컨설팅 업체로 출발한 르메이에르.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신촌, 강남, 종로 등 요지에 17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을 공급해온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급여도 상당히 좀 센 편이었죠. 제가 연봉이 그때 한 7,500. 상위가 다 어떨 때 1억까지도 됐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틀린데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연봉은 한 6,500 됐었고 많이 받을 때는 억대도 넘어가고 2억 많이 받았죠. 르메이에르는 다른 건설 회사와는 달리 직접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짓고 분양과 사후 관리까지 맡았다고 한다. 특히 서울권의 오피스텔은 지을 때마다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는 규모 적어야 130개월 정도. 상가까지 154개월. 그럼 그때는 뭐 비어있는 공실 없이 다 분양? 그때는 공실이 없었죠. 건물 이미 없었죠. 이미 없었죠. 지하실까지 다 상가. 5차만요? 아니면 다?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다른 데도 그랬어. 이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한 정 회장은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착실하게 규모를 키워왔다. 정재기를 비롯해 다양하고 넓은 인맥을 자랑했다고 한다. 고 대표적인 게 이제 큰아들 결혼식 때죠. 큰아들 결혼식 때 이제 그 저쪽 그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LG그룹 회장이 결혼식 할 때보다도 사람이 더 왔고 하원이 더 왔다고 그래가지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지배인이 놀랬었어요. 또 웬만한 그 국회의원들은 많이 왔었어요. 결혼식에? 예. 왜냐면 그 결혼식 때 어느 정도까지 했었냐면 그 부시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줬었거든요. 실제 부시 대통령? 예. 부인하고 같이. 하지만 이 회사에는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는 정 회장만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 바로 독특한 감시 관리 체계다. 저희는 그 매 2시간마다 부서장들은 비서실에서 체크, 위치 체크를 합니다. 보통 9시 반, 11시 반, 1시 반, 3시, 3시 반, 그 다음에 6시 이런 식으로. 아침 7시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해요. 모든 거는 100% 회장 지시. 직접 정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임원들의 위치 체크를 담당했다는 전 비서실 직원을 만났다. 임원분들이 알아서 2시간마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누군데? 나 지금 어딥니다. 딱 하고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뭐 임원들이 어디 갔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한? 네, 정부가 하나 그 계정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돈 거래에 있어서는 사소한 지출 내역까지 모두 정 회장의 사인을 받아야만 통과가 됐다. 이게 지금 네. 여기가 지출 청구서가 다 있는데 네. 비서실도 또 그럼요.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 사인이 없으면 절대 결제가 안 나갑니다. 네. 아 이거는 선지출 사항이라 네. 이게 보면은 보세요. 선지출 사항은 네. 먼저 돈 나간 다음에 나중에 회장이 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공기청정기 예. 19,100원인데 이것도 다 비서실 사인이 있어야 된다. 요거 지금 TV 시청료입니다. 24,200원짜리 비서실 사인이 있어야 회장이 사인하고요. 아 이것도 케이블 TV도 비서실 사인이 있어야 회장님이 사인하고. 호남이 네. 200원짜리 심을 몇 개 사는 것까지도 보고가 올라오면 대충 심의 수명을 따져요. 그래서 다 있어 장비. 그럼 미화 쪽에서 화장실에 심을 간다 하면은 살짝 3개월만 딱 뒤지면 갈 때가 됐구나 하면 그때 사주는 거예요 심을. 그게 제가 하던 일이었고. 그리고 심을 안 시키고 불펜을 시키면 왜 불펜을 시키는지 심만 사면 되는데 불펜이 깨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깨진 불펜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그 누구도 회장의 카리스마에 도전하지 못했다.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암산으로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쭉쭉 나가요. 또 그렇게 또 밀어붙이고 그런 건 좀 카리스마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꼼짝 못 하고 소리 못 하고 붙어 따라댕겼지. 불쌍하게도. 또 임원은 물론 사원까지 각 부서는 철저히 부서원들끼리만 다니게 했다. 다른 부서와의 만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게 본사로 출근했다가 현장을 갈 때 격리부도 나가요. 그럼 현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돈을 수납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입금표도 끊어줘야 되고 어차피 가는 길인데 내 차 타고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가야 돼 따로. 근데 똑같은 데를 가는데? 그렇죠. 같은 장소를 가는데 여기로 오는데 마포에서 여기 오는데. 네? 왜요? 같이 못 앉게 한다니까요? 못 있게 한다니까요? 격리부 직원이요? 핸드폰, 총무부 직원, 연락 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업부 직원은 같이 밥 먹으면 파면이에요. 회사 내부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파면이고 같이 버스 타고 가도 파면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경영을 했을까? 왜냐면 뭐 자꾸 그러시면 뭐 만남을 갖다 보면 말이 새나 간다고 그걸 처음부터 차단시켜야 된다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뭐 그 안에 있으면 쌤이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고개 끄덕이고 어느 순간 저도 막 고개 끄덕이고 있고. 정 회장의 독단 경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워낙에 욱하는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는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직접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 전 직원 앞에서 말했어요. 전 직원 전체 회의할 때 뭐를 잘못하셔서 잘못한 거 없죠. 누구 이제 출석 체크를 했는데 A라는 영업 사원이 안 왔어요. 그 회장 전체 회의에 A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A 어디 간 건 나만 알잖아요. 그래서 종로 당직 현장 출근 시켰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뛰어와가지고 이 미친 개 뭐 저거 저쩌고 뭐 막 주먹으로 막 뺨을 그냥 머리를 전 직원 앞에서 네가 뭔데 현장 출근 시키냐고. 어느 직원들이 맞았다 겁니까? 군밤은 가끔 때립니다 제가. 에이놈의 자식하고 누가 맞았답니까? 어떻게 맞았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사실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수시로 많이 맞았고 그다음에 아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럼 왜 붙어 있답니까? 그럼 나가버리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단 사원뿐만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것은 임원들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갑자기 회장실에서 나를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회장실로 급히 가니까 서대영 전무님이 진짜 그 안경 날라가고 그 바닥에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이러고 맞아. 그 여기에 와이셔츠에 발로 밟은 발자국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발로 배를 차고 그때부터 귀싸대기로 막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그래서 저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여의도 종합상가에 있는 병원에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의사분이 아 고막이 터졌습니다. 누구한테 맞으셨습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궁부장님 같은 경우도 고막이 두 번이나 터졌다. 고막이 터질 정도라면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이 안에 꾸며낸 얘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고막이 나갈 정도로 폭행을 당해도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회장에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죠. 항의조차도 안 해봤으니까. 때리시면 저는 갖다 손만 올려도 얼굴을 갖다 대도 때리시라고, 화 푸시라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어이없는 그렇게 맹종, 존경 이상의 사랑이었고요. 한 번도 그렇게 맞으면서 부정적으로 이 인간이 왜 때려? 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신기하니만큼요. 왜냐면 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람의 감성적인 말을, 그 심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려놓고 난 다음에 바로 몇 시간 지나면 전화가 와요. 아, 재부장, 아까 좀 맞았는데, 응? 기분 나빴지? 그래, 내 미안하다. 어, 잠깐 나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좀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또, 어, 남자처럼 이렇게 또 하는데, 아, 그걸 갖다가 꿍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식의 반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른 살에 입사했어요. 저는 가정보다 회사가 더 중요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잘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2001년에 돌아가셨을 때 대전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화장을 한 그날 돌아왔어요. 3호제곱이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사촌 형들이 엄청 욕했죠. 보통 네가,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저희 심지어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회사에서 못 갈지 모른다고 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 다 챙기고 결제받을 거 다 준비하고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도리는 아니죠, 그게. 근데 그 정도까지 미쳐 일했어요. 서른에서 쉰세 살까지 인생을 다 바쳤죠. 정 회장의 자퇴가, 오늘도 3년째 임금 체불 중인 직원들이 시위 중이다. 이해할 수 없는 독단적 경영과 폭력,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도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던 직원들. 체불 임금 72원 해이라나! 죽어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이제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자기들 법률적인 지금 피 흘리고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떠들고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모략을 하고, 저를 도덕적으로 모략을 해야 사람들이 저를 기피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소위 등기 임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10월 30일 사기 분양 혐의로 검찰에 출두한 정 회장. 그를 가장 먼저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서두영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이었다. 제가 허가를 냈습니까? 저한테 10만까지 준다고 했잖아. 내 거는 전화 품식 바보를 안 넘는 거지. 아니, 저 사람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내놔, 돈 언제? 돈이 어딨어, 지금? 돈 언제 줄까? 돈이 어디 저한테 10만... 바꿔, 저 회사 바꿔 나와. 돈이 언제 줄 건데? 돈을 내가 줄 게 아니고요!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달라고 빨리! 회장은 임원들의 저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지만은 않았다. 또다시 서전모를 폭행한 정 회장. 임원들은 왜 돌아선 것일까? 그들이 제기한 의혹은 무엇일까? 번듯하게 잘 만들어진 건물들과 정 회장의 넓은 인맥 때문에 겉으론 견고해 보였지만 1인 회장의 독단 경영에 의존하는 회사는 위태로웠습니다. 회장만을 바라보던 임원들은 이제 돌아섰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돈의 행방입니다. 높은 분양률을 자랑했던 르메이에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동안 신축 사업이 없자 무리한 대출을 계속 받았다. 굉장히 많네요. 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빌렸어요.
무리한 사업이었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자본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대출금을 키웠어요. 예. 한때 부채 비율이 2,800%에 이르거든요. 자기 자본 규모보다 28배.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예. 23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한 서두영 전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표이사가 조사를 받을 일이 많아지자 정 회장은 그에게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대표직을 맡게 됐는데 그건 뭐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맡긴 거죠. 회사의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고 들끓었어요. 회사 찾아오기도 하고 막 회장 만나겠다고 하고. 한창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의 대표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살 수 있고 우리 그 외에 수많은 분양자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분양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좀 목숨같이 키우는 회사인데 그 희생은 저한테 희생이 많이 있고 그 정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는 서두영 씨. 하지만 회사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그대로 정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결제 서류에는 따로 대표이사의 결제란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혹시 대표했다 그래서 딴 소리 하면 안 돼 이러시면서 각서를 써오라 그러더라고요. 대표가 되더라도 그 대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그 권리를 달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각서를 써오라. 각서를 써서 정 회장에게 가져갔지만 내용이 두루뭉술하다는 말에 다시 쓰기도 했다. 이렇듯 실제적인 대표가 정 회장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영 씨가 대표직을 맡은 다음 달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임금 체불로 고발됐다. 저희 남편이 그 법정에서 그런 판정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나 저한테나 우리 모든 가족들한테 너무나도 큰 상처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다 져가지고 저희 연희동에 살아 때문에 임원들은 대표이사를 넘긴 시기와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체불이 시작된 시기도 사실은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그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직 일부러 그럴 수가 없는 게 자 보세요.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은 2000 헐라도 헐라다 보니까 우연히 시기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대표에서도 내가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자진해서 와서 한다겠어요. 지가 실제 내용입니다 이게. 말했을 때는 그거는 경리 이사인 강모 씨는 어려운 회사 사정에 힘들게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이 다시 고스란히 정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한다. 5월 19일 당일날 대체 출금이 있습니다. 대체 출금액은 10 그대로 전액 전부 다 통장으로 싹 빠지면서 잔액은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렇죠. 5월 29일이죠. 5월 30일도 대출 실행이 돼가지고 르메이에르 건설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그때도 돈이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매일 막 매 시간 단위로 거의 10분 20분 단위로 전화가 와요. 그 들어오면은 들었다고 바로 해가지고 하면은 비서실에서 해가지고 은행 가서 바로 인출합니다. 인출해가지고 바로 개인 통장으로 딱 입금시켜요. 왜 정 회장은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을까? 그 통장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갖고 있거나 관리하거나 한 통장이 전혀 아니고 비서실하고 경리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이 들어오면 글이 넣고 거기서 또 빼서 회사 돈 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 통장 내역을 검토해가지고 조회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연 회장의 답변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72억 원. 직원들은 거리로 내앉을 위기에 놓인 자신들과 달리 정 회장의 씀씀이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처음에는 아우디 6000cc 그거 끌고 다니다가 지금부터 그거 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면 좀 그한지 크라이슬러 그거 지금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 연희동 집 앞에 그 시위하고 그러면 안에 그 보니까 아줌마가 있어. 아줌마. 예?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돈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 나한테 증여를 하셨는데 어쨌든지 집에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는데 6천만 원이다. 3살짜리 6천만 원짜리 세금 내는 거 봤냐 이런 식으로. 이 월급이 대본에 안 나올 때였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놔주고 또 뭐지? 대박. 또 백화점 매장에서 신발로 몇 켤레 샀다고 여기는 매장에서만 먹여야 되고 그 머리에서 300만원짜리 한 코트가 그렇게 눈에 밟혀서 안 사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회장에게 또 다른 재산은 없을까?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들이 있는데 총 12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안동과 남원 일대의 땅이 있고 경기도 소재의 한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세금 체납 당시 3살 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가 국세청에게 발각됐다. 손녀한테 가지고 이거는 이거라도 줘야지. 그러면서 이거를 내보고 시켰어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증여세가 3천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임직원들은 정 회장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다못해 제 시계까지 다 팔고, 하다못해 저희 집사람 시계까지 다 팔고, 집안에 있는 금붙이라고 금붙인 다 갖다 팔고. 정 회장의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 그는 이 집에 직원들이 찾아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를 벌린 게 아니라 둘러서서 짜장면 시켜 먹고 저희 차고 문짝을 쪽문인데 하나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짜장면 찌그러불고 거기다가 오줌 싸버리고 거기다가 대고 저 막걸리 갖고 와서 막걸리 뿌려버리고 뭐 김밥 던져버리고 집안에다 달걀 던져버리고 할 수 없는 짓을 할 수 없는 다 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가지고 제가 보기로는 그것만 해도 아주 얌전하다고 생각해요. 종로 서포센터 세탁실에서 회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요. 예? 과로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 돈 하나 못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자기는 알란가? 그러면 내가 저기 직구석에다 해가지고 짜장면 뿌렸다고 해가지고 막걸리 뿌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가 비난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이 나이가 지금까지 14년, 15년 동안 모시고 싶다는 그 자체가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지금. 르메이에르 산의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 일을 했던 정모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10년 넘게 붙던 보험을 해약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방암이 재발됐고 지금은 빚을 내서 암 치료비를 내고 있다. 그 사람한테 10원 한 푼 뭐 동정 받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내 돈 달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치료받고 싶지. 솔직히 내 돈 놔두고 왜 내가 지금 비싼 그 39%를 내는 이자 그 내가면서 사채 빌려서 치료받고 있냐고요. 아니 사장 형편이 안 되는데 자기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잖아요. 가정부 두고 살잖아요 지금도. 회장님은 발에 흙 묻으면 안 돼요. 걸어다니시라고 그러고 그 차 팔아서 저 치료비가 좀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오죽하면 법률공단에 가서 만약에 제가 그 이 돈이 나오기 전에 죽으면 이 돈 받 내 자식들한테까지 받을 수 있냐고까지 물어봤다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서 좀 받고 싶어요. 왜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억울해서. 뭐가 이렇게 억울해? 자기들은 잘못보다 해서 그냥 모든 게 억울해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그거나마 좀 내가 없어져도 그거로도 좀 도움이 됐으면 너무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직원들이 3년간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도 기다린 이유가 있다. 바로 평창 선수촌 사업이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분양 사기와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누차 말해왔다. 계속 평창 얘기했어. 평창.
그거 되면 돈 나온다. 응? 돈 받으면 로또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러면서. 전체 사원 모여놓고 사실은 이렇게 참 힘든 적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축제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축제라는 지금 말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아주 축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했죠. 그냥 조금만 참자고. 르메이에르는 평창에 선수촌을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알펜시아와 용평 리조트 뒤쪽으로 약 83만 평방미터의 부지가 바로 그 땅.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땅이 약 400억이 넘었습니다. 다 사는데. 허벌 파는 사업생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업생을 다 내놨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거 사업 성공시키면 2천억 이상이 남습니다. 평창. 실제 평창 유치가 확정됐을 때 직원과 분양자들 모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결정되고는 뭐 밤에 발표했잖아요. 막 저도 막 새벽 1시도 전화 받고 축하 전화 받고 니네 회사 됐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막 집에서 있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돈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집사람 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울컥하는데 진짜 나올 줄 알았어요. 돈이 정말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 된 평창 사업. 그때마다 정 회장은 곧 된다면서 직원과 분양자들에게 각서를 수시로 써줬다. 그 500억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 만들었다. 내일 모레 나온다. 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절대 뭐 6개월 뒤에 나옵니다. 말도 안 해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10일 뒤에 나옵니다. 4일 뒤에 나옵니다. 그걸로 7년을 끌었어요. 실제 평창 선수촌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해당 부지를 직접 찾아가 봤다. 아직 비포장 도로에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듯 보였다. 과연 선수촌 사업은 언제쯤 시작될까? 인근에 찾아가 봤다.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뭐 공사 하기도 하지 뭐 고등학교 박사라도 사무실만 채워놓고 그러겠다 그냥 말한 거니까. 이 사업에 관여했던 르메이에르 개발 이사는 평창 사업이 이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주장했다. 군인 공제로부터 차입한 땅에 돈을 이자를 못 내니까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던 사업권이 2011년에 그 사업에 대한 일체의 모든 걸 포기한다라고 그걸 다 해서 군인공제에 넘겼어요. 그 넘기고 2011년에 넘겼는데 그렇게 하고 그 사실을 직원들한테 비밀에 붙였죠. 직원들과 분양자들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던 2011년. 사실상 그때 이미 토지와 사업권을 포기했다는 것. 개발이사는 만약 투자를 받아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매를 통해서 여러 번 낮은 가격에도 유찰된 땅에 투자를 받아온다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정회장 개인이 파산된 사람이 무슨 돈으로 그러면 저 맨날 대전 내려가서 뭐 대전 내려서 천억 꿔온다는데 아니 천억을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천억을 거기다 왜 꿔줍니까? 땅 380억짜리에다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직원도 용평에서 돈 나올 거라 생각한 직원 지금 르메이에르 아무도 없어요. 저 지금 혼자 저러고 다닌다니까. 지금이라도 되기만 하면 저건 성공하고 저는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까지 해결하면 1,500억 제가 지금 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돈만 되고 저희가 사업 시작하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확신 갖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과연 정 회장의 말대로 평창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은 어제인 11월 4일 저녁 결국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만 누리려 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